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절기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4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도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연무나 방무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 동해상에 머무는 저기압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점차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국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2도, 대구 30도로 남부 지방은 여전히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의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더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